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부평역 도보 8분 거리에 나와 있고요. 주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GTX-B 그 다음에 부평역 전부 다 역세권으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래시장, 대형마트 전부 다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큰 대로변에서 한 블록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 지나다니는 차 소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구조는 총 3가지 타입으로 최소 실입주금인 무입조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금액 정말 많이 인하를 해서 1억 이상 인하를 했습니다.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키 큰 장이 총 4칸, 가운데는 거울장 2칸, 나가시기 전에 용모 한번 더 보실 수 있고 밑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 나와 있고요. 좌측편으로 해서 화이트 철제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실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가 거실 사이즈당 주방 사이즈, 방 사이즈들이 정말 큼지막하게 나와 있는 집이거든요. 일단은 거실 같은 경우는 폭은 약 한 4m 20 정도 나오는 넓은 거실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소파가 4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도 옆에 공간이 남거든요. 일자형 소파는 5인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삐져나오는 공간 없이, 그 다음에 카우치 소파도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TV 아트월 쪽 같은 경우는 85인치까지 최대 수용이 가능하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순환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 조명등까지 LED 조명 등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입구서부터 거실 끝까지는 기역자로 라인 조명까지 전체 이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큰 대로변에서 한 블럭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시끄러움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막힘 없고 차 소리 안 다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D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은 무릎나이 레그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 6인까지 식사가 가능합니다.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벽면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여기가 그레이와 진그레이 톤을 해갖고 정말 고급스럽게 주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핏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전체적으로 히든도어로 수납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TV 아트월 바로 뒤쪽에 나와 있고요.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안방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13자 정도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에 안쪽에 붙박이장 하나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 바로 아래쪽으로 머리맛 해갖고 여기는 킹 더블 사이즈 침대 하나 두고 측면 취하시면 딱 좋게 잘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파우더룸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옷을 수납하시기에는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바로 맞은편에는 부부 욕실 공간,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 세면대에 들어가 있고요. 이 폭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갖고 샤워까지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딱 좋게 잘 나와 있고, 이 안쪽으로는 베란다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수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쪽에다가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남은 공간은 세탁 관련된 물품들 충분히 보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방과 메인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TV 아트월 바로 뒤쪽에 나와 있고요. 깔끔하게 전체적인 바닥부터 벽까지 다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고, 창문 같은 경우도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막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10자 정도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 중간방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좋고 아이방으로 쓰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사이즈는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옆으로는 메인 욕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건식, 습식 나눠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는 그냥 샤워만 할 수 있는 부스 공간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 세면대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바로 옆으로도 이렇게 팬트리 공간 대신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수납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 3개, 화장실 2개 판상형 구조를 좀 보여드렸는데 거실과 주방 사이즈 그리고 방 사이즈들이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부평역을 도보 8분 정도 소요되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정말 분양가를 1억 이상 인하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분양되고 있는 현장이고요. 무입주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